안녕하세요, 소녀님들. 아젤입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블로그에 이 전쟁에 대한 초반의 이야기, 전개, 또 발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올렸는데요. 또 혹시나 바빠서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빨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전쟁이 그래요. 알고 보면은 당사자들끼리만 심각하고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지 남들이 보잖아요. 웃기기 짝이 없죠. 뭐 저런 걸로 싸운다고? 이럴 수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도 그런 판인데, 티네이저하고 갱년기 여자가 싸우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 일로 싸우진 않겠죠?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매일 지치고 또 쌓여가는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은 하나하나, 그리고 이게 빈도라도 적다면은 결국 뭐 별거 아닌 부스러기들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아지는 게안 보인다. 이러면은 우리가 뜬금없이 옛날에 어렸을 때 거의 처음 배우는 그 속담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그게 갑자기 떠올라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희한한 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티끌들이 모여갖고 거대한 태산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태산이 무슨 모여가지고 재산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태산이 모아보니까 화산이었던 거야. 그러면 그 화산은 한 번은 폭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화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라앉겠죠? 가라앉아서 휴화산이 되지만, 이게 휴화산이라는 거는 언제 또 다시 터질지 모른단 말이죠. 휴화산은 결국 언젠가는 또다시 활화산으로 태어납니다. 재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석 달째쯤?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 참 오래된 역사인 거죠. 근데 그때는 조그맣고 또 뭔가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고 아직 머리가 뭐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봐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밉상이 언제부터 되냐면 생각보다 빨리 와요. 한두 살? 이게 좀 말을 좀 한다. 그때부터 밉상이 됩니다. 왜냐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 인간이 그래. 제가 그래서 성악설을 믿잖아요. 성선설 무슨 성선설이야. 저는 인간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악설이 맞고 모두 뭔가 사악한 게 있는데 사회화되면서 그게 막 고쳐지고 이런 거보다 숨기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리고 뭔가 나만 맞추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구나 이런 거를 배우면서 사회화가 된걸 우리는 착하다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린애들은 어때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로 가지 말랬지, 너, 이러고, 뛰지 말랬지, 너, 이러다가 쳐 자빠져가지고 울고, 그럼 지가 자빠지면 누가 또 그거를 케어를 해줘야 돼. 엄마가 해줘야 되지. 그리고 자꾸만 가서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늙은 엄마 뭐 도가니가 너무 아프고, 이런 게 자꾸 쌓이면은 신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더 진리가 나옵니다. 튼튼한 몸에 튼튼한 정신. 몸이 피곤한데 정신이 당연히 더 피곤하지. 그게 막 쌓이니까 뭐가 되죠?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폭발을 작게 했다가 또 다시 가라앉혔다가 폭발을 하면 애가 우니까 또막 그럼 내가 나쁜가? 막 혼자 미안했다가 또 잘해줬다가 잘해주면 또 얘도 잘하겠지? 그런 게 어딨어. 제가 개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근데 조금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걔랑 애랑 똑같아. 잘해주잖아? 더 밉상 떨어. 잘해준 거를 몰라. 더 잘해달라고 해. 그래서 또 잘해줘. 그럼 이미 이만큼 잘해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더 잘해줘야지만, 아, 좀 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뭘안 주고 많은 어떤 그 제한을 뒀다면 조금만 풀어줘도 되게 고마워할 텐데 그러지를 않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요새는 굉장히 귀하게 키우잖아요. 그들의 또 인격을 존중을 해주고 걔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폐단이 뭐냐면 동격화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서야 조금 제가 후회를 하는 게 저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친구 같은 하고 친구는 다른 거잖아.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친구로 알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말이 별로 귀에 안 들어가는 거지. 내 친구가 하는 말인데 뭐 지나 나나 똑같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 터지게 된 거죠. 이번에 완전 터지게 된 거는 제가 정말 이 아이의 많은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웬만한 거는 내 자식이니까 봐주고 또 내가 또다시 고무줄을 누리듯이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인내를 항상 발휘를 해왔거든요, 나름. 그런데 제가 진짜 못 참는 거는 얘가 입에 가시가 돋쳤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될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를 이해해 보려고 제가 쭉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이의 역사를. 얘가 꽤나 험난한 그 키즈후드를 보냈거든요. 아예 딱 3살 되기 전에 자기가 제일 어린데 학교를 다녔어야 했지. 그리고 거기를 갔더니 어디를 가도 이방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혼혈이니까. 근데 얘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그러니까 얘는 카멜레온이 될 수가 없는 애예요. 제가 이번에 썼던 레 마드모아젤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람이 사회성이 좋다는 거는 결국 그때그때 내가 얼마나 색을 빨리빨리 바꾸느냐. 딱 맞춰가지고, 여기는, 브라운이 대세네? 브라운으로 바로 바꾸고, 여기는 분홍색이 대세네? 분홍색으로 바꾸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 되는 애가 우리 2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눈치가 높다. NQ가 굉장히 높은 애다. 그래서 얘는 별로 제가 걱정을 안 해요. 힘이 세지 않더라도. 얘는 사회에서 아무도 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너무너무 잘 색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하고 융화를 잘하고, 남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고,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얘는. 근데, 저의 1번은 뭐가 많이 나 있어.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얘한테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에 대한 잔소리는 사실 들을 일이 없지. 그렇지만 얘는 공부 빼고 모든 거에 대한 잔소리를 들어야 해요, 항상. 지저분해. 그리고 특히 사회성 결여.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약간 사람이 좀 자기 색을 좀 바꾸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뭐 이게 꼭 맞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어차피 내가 막 이렇게 고개를 꼿꼿이 안 들어도 보리들이 내가 변줄 알아. 그리고 나를 이미 안 좋아해. 아, 얘는 변해? 별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손까지 들어가면서 막 내가 벼야. 너는 보리지? 이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러는 편이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항상 지적을 하니까 얘 귀에는 엄마가 또 똑같은 잔소리 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이 소리를 이 정도로 했으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또못 고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자꾸만 부딪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나마 좀 핸들이 됐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얘가 너무 커버린 거야. 나이도 들었지만 키도 178에 덩치도 저보다 크고요. 그리고 애가 힘도 너무 세.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피지컬적으로 자기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 자기가 되게 강한 줄 알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무도 얘한테 안 개기겠지. 뭐 싸움도 대빵 잘하지? 전교 회장이지? 뭐 선생님이 다 예뻐하지? 애가 너무 내가 봤을 땐 그야말로 거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꺾어줘야지. 엄마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너 싫어해. 뒤에 가서 너 욕해. 뒤에서 욕하는 거 상관없대. 내귀안 들리니까. 내 앞에서 욕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도 계속 또 지적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얘가 자꾸만 꼬박꼬박 대들고 말대꾸 하고 혹시 그 앞에 거를 못 보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전말을 써놨으니 가서 보시면 되겠고 읽어보시면은 안 겪어본 분들은 뭐 이런 걸로 싸워 딸이랑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오늘도 위로를 받았는지 감사하기 짝이 없고 울 뻔했어 진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시점을 겪어보셨던 선배님들의 말이 너무 와닿았고 근데 모두들 그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저는 그말 싫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지. 어떤 거든지 지나가지만 그게 지나가는 걸 어떻게 지나가게 하느냐.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걸 잘 지나가게 하고 싶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강하게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화산이었고 폭발을 하고 다시 휴화산이 됐다가 또 언제 또 활화산으로 또 다시 태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관계를 지속을 하다가 이번 폭발은 꽤 크게 된 거예요. 얘가 아무래도 애가 큰 만큼 화산이 더 강력하게 높아졌겠지.
근데 보통 폭발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내닫곤 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냥 딱 냉각이 돼버렸어. 냉각이 되면서 빙하기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왜 화재보다 더 무서운 게 쓰나미. 쓰나미 아니면은 막그 빙하기 갑자기 꽁꽁 얼어붙고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얘가 나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소리를 두 가지를 하는 바람에 얘 선을 넘은 거지. 제가 또 블로그에도 썼었지만 두 가지 말이 뭐였냐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뭐 그다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딴 소리를 했고요. 나는 그런 소리는 아침 드라마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 내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 소리 했더라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을 했더니 얘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둘이 아침 드라마를 찍었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고 두 번째가 내가 딱 나가고 나니까 뒤에서 혼잣말로 엄마 입이나 좀 닥치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3번이 일러준 말이고 그두 가지에 완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빡 돌았어요. 저는 살면서 진짜 이 정도로 돌아본 적이 한 두세 번 있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막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혈질인 사람이 오히려 순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성격이 더 나쁘거든요, 사실. 무섭고. 왜냐면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혼자서 계속 기회를 주다가 아니네? 그냥 끊어요. 그냥 끊고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 다시는 들어오지도 마. 나를 보지도 마. 막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약간 무서운 스타일인데 얘한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내 딸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확 돌았을 때마다 저는 인간을 끊어냈거든요. 근데 돌은 적이 한 두세 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제가 돌았던 게 저도 사춘기였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인 어떤 여자애한테 완전히 돌았어요. 이거 뭐 자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걔가 어땠냐면, 정말 너무너무 밉상인 거야. 얘랑 나랑, 여중을 같이 낳았는데 솔직히 걔가 그때는 공부를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도 너무 없는 애고 뭔가 약간 음흉하고 음큼한 스타일 있잖아요. 친구도 없고 그리고 혼자 막 공부만 하고. 근데 얘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반에서 한 12등? 이 정도 했나?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그냥 잘했거든요, 되게. 걔가 나한테는 경쟁 상대도 아니었고 솔직히 걔가 너무 조용하니까 우리 반에 제가 있었나? 이 정도? 이름도 막 헷갈리고 이런 애였어요. 이름이 규영인가? 주은인가? 이 정도로 헷갈리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애였단 말이죠. 근데 얘가 악발이야. 그래서 결국은 공부는 게으른 천재보다 악발인 둔재가 더 잘하는 법이에요. 어차피 공부라는 게뭐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런 시험이라 그럼 주입식 아니겠습니까? 달달달 외우고 막 미친 듯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로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고, 2학년 때도 같은 반, 3학년 때도 같은 반인 거야.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은 저희 학교에 여자 이과반이 한 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고 싶은 애들은 의대나 공대 이런 데 가고 싶은 애들은 이과로 오는 거지. 그래서 걔도 그쪽을 가고 싶고, 저도 그쪽을 가고 싶으니까 같은 반에 또 모였는데, 그때부터는 얘가 약간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나랑 경쟁을 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더라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제가 저 정도가 아니었는데? 공부를 되게 잘하네, 이제? 신경이 조금 쓰였는데, 어느 날 걔가 나한테 대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긴 나한테 고맙대. 나를 항상 목표로 생각을 하고, 이를 갈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 대해서 이를 갈아?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를 할때 그다지 그렇게 욕심이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뭐이 정도 하면 오케이. 뭐이 정도인데, 솔직히 아빠가 바라는 게 기대가 크니까 부응하려고 열심히 한 거지. 만약에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5대처럼 그냥 설렁설렁 뭐한 반에서 5등? 이러면 너무 기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정도면 잘했지 뭐. 내 뒤에 45명이나 있네. 이러면서 살았을 텐데, 워낙, 혹독한 분이 아빠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다. 얘는 그게 아니고 나를 목표로 삼아서 그냥 오로지 나를 이기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드디어 나를 이제 넘어선 적도 있어.
기분이 대빵 나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랬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근데 딸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로 죄송해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다들 막 이렇게 책상 의자 옮기고 막 육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구석에다가 책상을 붙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갠 거야.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했어. 너 청소해. 그랬더니 아, 뭐, 자기 하나 안 해도 청소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공부를 해야겠대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 청소하라고. 우리는 뭐, 네 시녀라서 청소하냐? 그랬더니, 아, 뭐, 나는 지금 이걸 빨리 풀어야 된대. 너무 열받아가지고 걔한테 의자를 던졌어. 그게 제가 이제 폭발을 했던 거고. 근데 걔가 나보다 한, 키가 한 10cm는 컸거든요? 되게 등치도 크고 이런 애였는데, 내가 완전 도니까 얘가 쫄더라고. 물론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만, 그때 폭발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겠죠. 가슴으로 생각을 했겠지. 너무 열받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내 딸도 아마 그 시기를 지금 겪고 있겠죠.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이런, 뭐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거의 안 됐거든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녀에게 진심으로 궁금한 것이 없어졌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안 궁금한 거야.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항상 얘가 오늘 뭐 먹었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수업은 어땠나? 선생님은 어땠나? 학교 애들 이야기 듣는 거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우리 애한테 백만 번째 까이고 있는 꽁당 이야기도 좋아했었고, 시험, 숙제 이야기, 뭐 하여튼 모든 이야기가 안 궁금한 거야.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그녀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가 유치하게 또 얘만 왕따를 시키고 뭐딴 애들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보일까 봐딴 애들하고도 별로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진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빙하기로 들어간 거지. 딴 애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눈치를 보는 건 아니지만 걔네도 조금 불편하죠. 왜냐면 큰언니랑 나랑 그러고 있고 엄마가 자기들한테 별로 얘기도 안 걸고 그러니까 애들은 막 투덜대지. 저입 간수를 못한 것 때문에 또집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괘씸한 거는요,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속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내 딸은 너무도 멀쩡한 거야. 보기에 내가 깨우지 않아도 6시나 6시 전에 일어나 가지고 혼자서 막 뷔페처럼 아침상을 쫙 차려 먹어. 자기가 계란 후라이도 하고 빵에 막 피넛 버터에 막 오만 국 부쳐 갖고 먹고 뭐 그런 다음에 또 눈치는 좀 있어 가지고 평생 안 하던 설거지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유롭게 또 따뜻한 코코아 한잔 타서 딱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숙제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한다거나 이러고 나서 여느 때처럼 정확하게 또 버스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서고 물론 그녀가 늘 하던 오브와 뭐 갔다 올게 이거랑 나도 그러면 항상 대답을 해줬었거든요. 본주르네 뭐 오늘 하루 잘 지내 이런 거는 없어졌죠. 그러한 이렇게 따뜻한 인사가 사라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걔랑 같은 식탁에 앉기도 싫어가지고, 걔가 오기 전에 간단하게 막 저녁을 빨리 먹어버리고, 걔랑 밥 먹을 일을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보니까 여전히 막 식성대로 엄청 잘 먹어. 입맛이 없거나 하는 일도 절대 없는 거야. 근데 유치하게도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입맛도 안 없어질 수가 있지? 밉상인 거지. 한 유치하게 그것도 꼴보기 싫고 이랬는데, 한 4일쯤 지났나? 무서운 거는 이게 또 사람이 굉장히 적응의 동물인 거 아시죠? 저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는 많은 무슨 무슨 동물이다. 이거 중에 적응의 동물. 이거 진짜 맞다고 생각해. 인간은 생각보다 강해요. 어디든 갖다 놔도 거기 또 적응을 해. 그리고 인간이 건방진 이유도 거기 있어요. 되게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잖아? 잘 사는데 익숙해지잖아? 자기가 못 살았던 거 까먹지. 그리고 못 살게 만들면 미치지. 마치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던 것처럼. 근데 하여튼 그렇게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괜찮은 거야.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어느새 익숙해지려 하고 있는 거, 그 사이가. 말하지 않고도 살수 있고, 또 솔직히 약간 평화롭기도 했어. 그녀의 끝도 없는 수다에 또 별로 재밌지 않은데 장단 맞춰주고 이랬었단 말이야. 그 노력이잖아. 근데 그거 안 해도 되고, 또는 내가 뭔가를 막 바쁘게 하고 있는데, 그냥 본인 그거에 따라서 불쑥불쑥 껴들어가지고 방해를 했던 것도 제가 또 받아주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고, 또
또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던 뭐 설거지라든지 방 정리 이것도 하더라고요. 그건 왜 하는 거야? 하여튼 그것도 하고, 그 내가 잔소리를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못 고치던 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약간은 계속 찜찜했죠. 어쨌거나 그녀는 내 딸이고 나는 또 엄마니까요. 근데 아직도 괘씸하다. 뭐 그리고 그다지 용서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성격이 편안한 편은 아니라서 쉽지도 않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딸이라고 많이도 봐줬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냥 내키지 않는데 굳이 화해를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연합고사 첫 번째 오랄 테스트를 받는 날이 되었어요. 10대 문제를 이제 거론되는 몇개 주제 중에 본인이 다루고 싶은 주제를 하나 고르고 그 주제를 제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쫙 작성을 해가지고 면접관 앞에서 이제 스크린에 띄워놓고서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게 바로 오랄 테스트거든요. 이게 점수에 들어가요. 우리는 왜 그런 면접을 대입 볼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등학교 갈 때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바칼로레아에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얘는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거식증에 관해서 꽤 꼼꼼하게 조사를 했고, 얘가 또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었을 쯤에 제가 또 한번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삼성에 다닐 때 제안서를 하도 잘 만들어 갔고, 퀸 오브 파포라고 불리던 여자예요, 제가. 주옥 같은 제안서로 따낸 프로젝트도 꽤 있어요. 약간 깨알 자랑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세상 화려하고 전문적인 파포를 다 이렇게 터치를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이 났죠. 이후 끊임없이 막그 프리젠테이션 연습하는 걸 봐왔었는데, 냉전 중에 드디어 진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시험 보는 날은 막 5시 반에 일어나서 마지막 리허설하고 난리 났더라고, 혼자. 근데 시험일은 그 바로 그 저주스러운 일주일짜리 휴일이 시작하는 전날이었고, 프랑스답게 선생 중에 반차를 내고 이미 휴가를 떠난 인간들이 한 반쯤 돼. 그래서 애들이 오전 인터뷰 시험을 보고, 이건 외부에서 심사위원이 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 선생님이 보면 또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얘네를 모르는 딴 선생님들이 와서 인터뷰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오후 시간에 내내 자율학습인 거예요. 어떤 애들은 부모가 일찍 데리러 오기도 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지 않은 애들은 대부분이 시험 끝난 기념으로 학교 밖 외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부모가 학주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허가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몇번 있었어요. 무슨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율학습 꽤 있어가지고, 엄마 나 밖에 나가면 안 돼. 어쩔 때는 나가기도 해주고, 대부분 저는 못 나가게 하거든요. 뭐 나가 뭐할 거야. 그냥 배회만 하고 있지. 학교에 있으라고. 이러는 편이었는데, 아마 이 자존심이 센 중학생이 한참 고민했을 거예요. 굽히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안 나가고 마나. 이러다가 결국 그녀는 나 말고 만만한 아빠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 남편이 또 혼자서 결정을 못하는 인간이잖아. 어찌야 하냐고 나한테 문자를 보여주는데, 그 문자가 또, 진짜 휴화산을 깨우는 거예요. 얘 문자에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정식으로 말할 테니 일단 나 나가게 전화 좀 해줘.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가불이나 외상이냐? 아니 무슨 사과 이런 거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할 것이지. 용서를 먼저 땡겨 받고 내가 사과는 나중에 할게.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그래서 나는 나름 심각하게, 물론 남이 보기에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유치한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나 아젤인데, 아, 모르나? 네가 엄마로 취급 안 하는 그 사람 말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허락 안 하면 너는 학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찌질하고 무력한 청소년 따위네. 어디 한번 네 힘으로 나가보던가. 나는 역시 뭐 하나 해준 것 없는 엄마였었으므로 앞으로 뭐 하나 안 해줄 작정이야.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 너는 공부를 잘해봐야 멍청이일 뿐이야. 게다가 너는 사과를 제대로 하는 법도 아직 모르는 최악이야. 이렇게 보낸 거야. 그 이후에 아무 문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구만 이러고 이제 까먹었어. 결국 남들 다 나가는데 나가지도 못한 아이는 도서관에서 내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왔겠죠. 물론 나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도 안 봤어요. 며칠이 지나서 이골이 나서 그런지 그다지 불편하거나 뭐 신경이 쓰이고 이렇지도 않더라고. 뭘 어떻게 해야겠고 화해를 해야겠고
이런 생각도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해본 건 아닌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뭐 언젠가 떠오르겠지? 그러면서 내비두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화가 안 풀리는데 억지로 화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싫었고, 어차피 여드름이나 고름은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 그냥 뭐 덮어놓고 반창고 붙이고 이런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애라고 계속 봐주기도 싫었어요. 얘도 한번 혹독하게 겪어야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세게 나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식성이 좋던 것이 그날 저녁 식탁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이 이기적인 것이 오늘 외출 못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만. 엄마하고 이렇게까지 틀어진 거에는 입맛이 잃지 않더니 꼴랑 외출 못 하게 한게더 이렇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크림을 막 바르고 있는데 2번이 왔어요. 문을 닫고 오더니 망설이다가 말을 막 꺼내는 거야. 언니, 오늘 학교 운동장에서 엄마한테 문자 받고 나서 갑자기 구석에 나무 있는 데 가면서 따라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더니 나무 앞에 딱 지키고 있으래. 누구 오는지 보라고. 알고 봤더니 울고 있더라고. 남들이 볼까 봐 나더러 지키란 거였어. 그래서 그말 듣고 내가, 그래서 외출 허락 안 했다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고?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생각보다 더 심하게 화가 나서 진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엄마는 제대로 잘못한 걸 스스로 말을 하고 사과하기 전엔 절대 안 풀어줄 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집에 오자마자 방에 틀어박혀 갖고 내내 반성문 쓴 거야.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지금 다 썼다고 가져와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봐 달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번 유치하게 됐다고, 별로 읽고 싶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이제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속삭하더라고요. 속삭거리더라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두고 가라고 했더니 얼굴이 땡땡 부어서는 막 코를 훌쩍거리면서 편지를 놓고 가더라고요. 나는 이 편지를 한세 번쯤 읽고 나서 용서를 해주기로 했는데 편지조차도 사실 건방졌어.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뭐지? 왜 기분이 나쁘지? 이딴 게 반성문이야? 이랬다가 다시 읽고 또한번 마지막으로 읽었더니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솔직한 반성문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과감 없이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한 거니까 들어보시고 어떤 의견을 주시면 더 좋고, 안 주셔도 되고, 티나고 싸우는 게 이런 거다. 진짜 리얼한 상황이니까 제 딸의 반성문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얘가 뭐라고 썼냐면, 엄마가 나한테 너를 위해서 해준 그 모든 내 정성을 어떻게 이딴 식으로 라고 말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미친 소리를 하고야 말았지. 인간이 화가 나면 완전 반대의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야 알았어. 그 와중에 신기한 거 발견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말하는 중에도 헉했지만 이미 화살은 내 주둥이를 떠난 후였지. 자기 입을 주둥이로 표현한 부분 조금 점수 줬고요. 정말 잘못했고 진짜 진심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한테 너무 구구절절 청산유수로 내 잘못을 읊으면서 내 마음에 드릴질을 해대니까 나도 뭐 하나 못 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면서도 나는 엄마가 내가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걸알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짓이었어. 요거 여기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하대하는 표현, 주둥이라든지 요런 거 꽤나 마음에 들었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엄마한테 입닥치라고 했다고 엄마가 극대노했다라고 오디가 말했는데, 그건 영어 무식자 발렌티나가 와전시킨 거야. 난 정말 억울하다고. 내가 했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망발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혼잣말로 I should have shut my mouth up. 난내 입을 닥쳤어야 해. 라고 했는데 무식자가 그 중에서 셧업만 알아듣고 일로 바친 거야. 정말이야. 내가 뻔뻔할지언정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건 엄마가 알 거라고 생각해. 이 부분은 바로 믿었어요. 약간 그때 들으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었어.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얘를 좀 아는데 거짓말은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얘가 더 밉상일 때도 있거든요. 차라리 좀 거짓말을 하지 싶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오해가 풀렸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내가 며칠간 너무 멀쩡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오디가 내가 너무 멀쩡하게 구는 건 상립상이라고 엄마가 절대 너 용서 안 해줄 거라고 했거든. 제가 말했죠. 우리 오디가 눈치가 진짜 짱이고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모르겠어. 나는 정말 고민했었어. 내가 병든 병아리처럼 처량 맞아야 용서를 해줄까? 혹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엄마가 용서를 해줄까? 정말 며칠 내내 계속 혼란스러웠어. 근데 결국 내가 담을 수도 없는 짓과 말을 해놓고 구질한 성적까지 가져오면 진짜로 엄마가 화를 더낼것 같아서 성적을 망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기로 했던 거야. 나는 멀쩡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엄마와 말을 하지 않는 동안 큰걸 깨달았어. 내가 잘난 척할수 있었던 건 헷갈릴 때마다 물어볼 엄마가 있어서였던 걸. 엄마한테 묻지 못하게 되자 사방이 막히고 불안해졌어. 나는 심지어 내가 지금 처량 맞아야 맞는 건지, 아무 일 없듯 제대로 생활해야 맞는 건지도 엄마한테 묻고 싶었다고. 뭐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읽었을 때 많이 좀 풀렸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보낸 문자는 엄마가 말했듯 외상이나 가불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 그러면 안 되지만 슬쩍 찔러본 거야. 난 사실 엄마랑 아무 일 없었을 때도 엄마가 동네 거지처럼 괜히 밖에 돌아다니는 거 싫다고 허락 안 해줬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고 오늘 못 나간 것도 진짜 아무렇지 않아. 그냥 말걸 건덕지가 생겨서 신났던 거야. 어차피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가 결정할 거니까. 온도를 재보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 답장 보고 나는 무너졌어. 이 부분도 이걸 읽고 나니까 사실 오해는 풀렸고요. 그 다음이 진짜 약간 애매해요. 뭔지 알아, 엄마? 난 내가 처음 사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어느 남자 때문에 겪게 되리라고 상상하곤 했었어. 아니야. 내게 첫 하트 브로큰을 준건 엄마가 되었어. 엄마가 나한테 오늘 난 너의 엄마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을 때난단한 번도 학교에서 울지 않았던 내 자랑스러운 철칙을 깼단 말이야. 또 이런 식으로 또 은근히 내 탓을 하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게끔 엄마는 나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한 적이 있지. 그 모든 부분은 바로 아빠를 닮은 거야. 모든 게 자기 탓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부를 공격하고 있죠. 그 이해 안 가는 남자랑 계속 살면서 왜 나는 용서를 못 해주는 거야? 굉장히 이상한 논리인데 협박이기도 한데 또 이상하게 설득이 돼. 아빠랑 이혼할 거 아니면 나도 이제 용서해줘. 쐐기를 박는 거죠. 나의 엄마를 향한 사랑은 무한대였고 또한 내 삶의 이유는 엄마였었어. 또 여기서 또 넘어갈 뻔했지만 정신을 차렸어요. 웃기네. 그렇게 내가 대단한데 왜내 속을 뒤집어? 이제 안타깝게도 조금 변했어. 나의 사랑은 아직 아주 큰 숫자지만 무한대는 이제 아니고 여기서 이제 또 살짝 또 섭섭했죠. 내 삶의 이유는 이제 내 꿈이야. 이건 좋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어, 그거. 그말할 때마다. 아, 나는 엄마가 기뻤으면 좋겠어. 이런 거 너무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나는 엄마와 다시 잘 지내서 내 사랑이 또더 자라나 다시 무한대가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얘가 좀 밀당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줄 거지? 이 순간에도 엄마를 사랑하는 걸 멈출 수는 없는 나는. 그리고 또한번 맘대로 짓거린 주둥이를 미워하고 후회하는 나네 씨.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간 저는 뭐 풀어줄 만큼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유치했기 때문에, 살짝 고맙기도 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줘서. 아니면 이 전쟁이 뭐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겠더라고. 저도 제 성격이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인간이라서 이렇게 하여간에 좀잘 끝났다. 요거를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팟캐는 이걸로 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공을 살려서 프랑스 플러스 한국 혼합 수학 교실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짧은 비디오는 모두에게 제가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심화 문제풀이는 멤버들에게만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멤버가 이제 그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팟캐스트만 들으실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그 멤버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팟캐도 들을 수 있으면서 저의 수학 교실도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늦었지만 취미로 수학을 다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의 수학 교실 가입해 주세요. 아마 후회 없으실 거예요.
잘 가르칩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